이제 성대 국문과 졸업하셨는데 네. 국문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이런 작가가 되진 않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국문과 오시면 혹시 큰일 잘 쓰는 줄 아는데 네. 국문과는 국문학을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는 네. 영문과 나온다고 영어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네. 영문학을 연구하는 거야. 네. 경영학과 나온다고 경영학 회사 다 차려서 다 삼성 현대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네. 경영학이 뭔가를 공부하는 거지. 공부한 걸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똑같아요. 국문과 나와서 문학의 이론을 배우고 작품을 네. 많이 연구하는데 연구한 걸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연구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내 작품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신의 한 수준. 고민은 없으셨어요? 이거 내가 국문과를 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죠. 처음에는 한 1년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술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이제 2학년 되면서 정신을 좀 차렸죠. 야 내가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니다. 인생은 짧은데 나도 이제 글 좀 써보자. 네.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슬슬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국문학 공부도 재미를 붙였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재미를 붙였고 대학생활은 뭐 워낙 제 성격이 밝아서 네. 친구들 많고 네. 적극적이고 대학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공이 차츰 차츰 쌓여서 어느 정도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50도, 60도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빠르게는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결국 32살 때 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선엄이라는 단편소설이 당선이 돼서 제가 비로소 정식 작가가 되고 상금을 받고 네. 그래서 우리 국문과에서 경사가 났다고 다들 축하해주고 네. 히트를 한번 쳤죠. 아... 인생을. 이게 신춘문예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게 네. 사실은 고시보다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죠. 예. 고시는 100명, 200명 뽑잖아요. 그렇죠. 신춘문 한 명만 뽑고 그러니까. 1등 예. 아니면 다 예. 버려버리는 네. 더러운 세상이 신춘문예예요. 1등한 소설, 1등한 시, 1등한 희곡 이런 것만 뽑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작품을 딱 쓰시고 야 나는 이거 정말 될 것 같다 이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계속 습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습작하면 계속 쌓아놓는 거죠. 유튜브에서 계속 콘텐츠 만들어 놓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발표는 안 하고 네.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교수를 하면서 작가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투잡을 뛸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국문과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글도 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주진 않아요. 교수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창작하는 걸 조금 멈추고 네. 논문 쓰는 동안에 한 논문 쓰려면 1년에서 6개월 이상은 틀어박혀서 도서관에서 논문 써야 된단 말이죠. 네. 오늘 논문 쓰고 있는데 신문이 딱 창간이 됐어요.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그때 창간이 된 거야. 공짜로 막 나눠줘. 네. 독자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공짜로 나눠주고 봤더니 신문이 재밌어요. 어 재밌네. 참신하네. 근데 거기에 신춘문예가 딱 나온 거야. 소설, 시 뭐 있길래 네. 아 논문만 쓰느라고 너무 내가 피폐했는데 그래서 쭉 한번 옛날에 썼던 작품들을 쓱 골라가지고 네. 하나를 논문 하루 종일 쓴다면 한 10분 정도만 머리를 좀 식힐 겸 그 원고를 다듬으면서 아 내가 언제 다시 소설을 열심히 써야 논문만 끝나면 다시 소설 열심히 써야지 하면서 그걸 한번 다듬어서 보냈어요. 보내고 잊어버렸어. 네. 또 논문 써야 되니까 네. 논문 심사가 12월 중순에 있는데 네. 그걸 한 11월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논문 심사 막 2차 3차 하는데 마지막 심사 놔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권영욱 선생님이죠? 예. 문화일보인데요. 쓰신 소설이 당선됐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심사 받으러 가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신춘문예 당선됐습니다. 발표는 1월 1일에 납니다. 아이고 이런 경사가 있냐고. 고 박사는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소설가도 되고 동시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그 박사학위와 소설가라는 타이틀 가지고 지금까지 네. 열심히 글 쓰고 강연 다니고 뭐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신춘문예가 정말 아까도 표현했듯이 고시보다 더 어려운 건데 더 어려워요. 당선되고 완전 인생 바뀌었나요? 인생 완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경제적인 독립을 못했어요.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근데 그거 되고 나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네. 싸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전업작가가 된 거죠. 내가 글 안 쓴다? 그럼 우리의 우유값이 없어. 그쵸. 글 안 쓴다? 기저귀가 없어. 미치는 거죠. 난 또 직장도 없잖아요. 직장도 없지. 오로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뛰어야만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이제 절박하게 만들었고 네. 그 절박함을 또 제가 즐겼던 거죠. 열심히 살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 그게 351권이나 책이 나오고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소설을 잘 쓰셨으니까 신춘문예에서 그렇죠? 소설 부분 된 건데 그렇죠. 단편소설. 왜 지금 동화작가가 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소설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역사소설 집도 사고 막 네.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생이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수가 없죠.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시절이 항상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연탄가게가 부자였어요. 네. 어느 순간 연탄가게 다 망했어. 아, 비유가 확 온다. 그 다음에 가스가 보급되면서 네. 연탄집 싹 다 망했어. 지금 연탄집 없어. 네. 그냥 가스 보급되니까 그때 뭐가 유행했냐. 오토바이 폭주죠. 가스통 싣고. 봤어요? 아, 보지 못했어요. 옛날 우리 때는 가스통 달고 달리는 배달족들이 지금 음식물 나르는 놈들만큼 많았어요. 왜 집집마다 가스 떨어지면은 이 프로판 가스 갖다가 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스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또 바뀌었어. 네. 요즘 뭘로 해요? 누가 가스 써? 도시 가스가 들어와 버렸잖아. 네. 도시 가스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주문할 일이 없어. 그렇죠. 요즘 또 가스도 안 써. 요즘 뭘로 바뀌었어요? 인덕션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저도 소설 써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평생. 네. 근데 왜? 열심히 살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변한 거예요. 무지무지한, 무지막지한 라이벌이 아니지, 침략군이 나타난 거지. 뭘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소설 읽고 재밌다고 읽는데 더 센 놈이 나왔어. 뭐겠어요? 1990년대에. 영화? 만화? 영화는 그 전부터 있었죠. 만화? 만화도 그 전부터 TV. 있어요. TV보다 더 센 거. 인터넷. 맞아요. 네.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보급되면서 네. 그때는 막 전화선 가지고 맞아요 모뎀으로 모뎀으로 네. 보면서 네. 좋아지고 와 여기에 만화도 있고 그렇죠 네. 영화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네. 사진 음악 다 있는 거야 속도를 좀 느리지 밤새 다운 받아야 돼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빠지는 거예요 이메일에 빠지고 그러니까. 소설을 누가 읽어? 컴퓨터 화면만 키면 그 안에 막 그냥 그쵸. 컬러풀하게 온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소설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대박이다 진짜 인터넷이 그렇게 영향을 주나 인터넷이 사람들 삶을 싹 다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소설을 누가 읽냐 점점 떠 이대로 가면은 망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어떡하지? 고민하고 네.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네. 그랬는데 이놈이 아빠는 동화 안 써요? 동화? 쓸 수 있지. 아빠 어제 동화 많이 읽었는데. 하나 써보세요. 그래. 내가 돈 벌려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아, 동화도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동화를 쓰려고 하니까. 이야, 이게 또 여러분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혹시 글 쓰려는 분들. 뭘 쓸까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책 낼 때는 꼭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대표님도 해봐야 돼요. 네. 비슷한 걸 쓰면 안 돼. 네. 전혀 없는 거. 없어. 왕자님, 공주님, 개구리, 두꺼비, 마법사. 네. 모든 이 세상의 이야기가 교보문고 갈 때 다 있는 거야. 내가 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네. 뭘 쓸까 하다가 작가는 항상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걸 써야 돼요. 그렇지. 장애에 대해서 써봐야지. 오. 장애에 대한 동화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장애에 대한 동화를 탁 쓰는데 촉이 오는 거야.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간다. 네. 왜? 시장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 내가 장애인이야. 그래서 딱 내가지고 원고가 된 다음에 또 그때 또
건방지잖아요. 잘 나가는 젊은 작가라고 39살 때니까. 네. 출판사 두 곳에다 보냈어. 네. D 출판사와 C 출판사. 네. 아따 그랬더니 두 곳에서 다 원고 내자고 고민을 했죠. 네. C 출판사에서 내면은 조금 명성을 얻을 것 같고 D 출판사는 잘 팔 것 같고 내가 왜 동화를 썼나 생각해봤더니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죠. C 출판사는 뭐 딴 출판사 아니야. 창비야 창비. 네. 창비에서 하겠다고 그랬고 D는 대교야. 네. 대교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그쵸. 아니에요. 네, 그쵸. 출판 대기업의 네, 교육 대기업. 교육대기업. 네. 창비는 문학 쪽에서는 누구나 거기 책 한 번 내고 싶은. 그쵸. 정말 양손에 꿀을 들고 있다가 창비를 버렸죠. 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팔려면 대교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교에서 냈는데 아니나 달러. 광고 때리고 뭐 대교 전체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 해에 아마 99년도 아동물 베스트셀러 1년 통산 1위 했을걸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읽어 그러다가 읽은 사람들이 댓글이 눈물 나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슬픈 동화를 처음 봐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출판사가 다음에 또 전화 왔어. 네. 대교가. 어, 대교가. 네. 선생님, 올해도 하나 쓰셔야죠. 못 쓸까요? 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 참신하잖아. 개. 장애라는 타이틀이 이미 정해져 버리니까. 네, 네. 안내견을 씁시다. 그 나온 책이 안내견 탄식. 아~ 그게 2000년에 나왔어. 2000년. 네. 아주 특별한 우리형이 1989년에. 아 이래가지고 또 썼는데 또 터진 거예요. 앞에 있던 책의 독자들이 또 다 옮겨왔어. 네. 야 이번엔 뭐 썼을까. 네. 마치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책만 내면 그 독자들이 그쵸? 와르르 사듯이. 네. 어, 이건 뭐지? 그것도 또 막 1위 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온 거죠. 선생님 또 내시죠. 뭐랄까. 손가락 네 개로 피아노 치는 애가 있습니다.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희아. 희아를 또 냈더니 또 희아는 지가 또 연주를 다니네. 그쵸. 난리가 난 거야. 빵빵 터지다가 최고의 정점이 바로 2004년도에 나온, 2003년도에 나온 네. 가방 들어주는. 실제로 내 가방 들어줬던 어린 시절에 내 친구 이야기 썼더니 이것도 또 빵 터져가지고 MBC의 옛날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 선정도서도 되고 기부도 하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 동화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그 책일 거예요. 100만 권 넘게 한 120만 권 이상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해가지고 동화 작가로 갑자기 타이틀이 변해버린 거예요. 네. 사람이 나보다 나는 어이 동화 작가 우정우 작가님 오셨습니다. 아, 네 동화 작가 맞습니다. 그뒤 소설 하나도 안 쓴 거야. 네. 그뒤 소설가 친구들이 전화 와. 네. 그 선생 왜 소설 안 쓰고 동화에 가가지고 껄쩍대 빨리 와. 네. 내가 뭐라고 그랬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인생의 명언입니다. 물 들어올 때 놓쳐라. 네. 소설 쓰다가 물이 빠졌어 거기가 배가 안 나가. 그러면 네. 어? 옆에 봤더니 물이 찰찰 찰랑찰랑해. 네. 동화 나라에 넣어야지. 네. 좋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동화 작가로서 살고 있는 거죠. 와. 이래서 동화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동화를 읽던 우리 아들 벌써 장가를 갔고 네. 그렇게 돼버린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죠. 아니 그 이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방 들어준 아이가 성년 됐을 때 당연히 뭐 100만 부 이상 이제 책 판매 그 정도까지 나갈 줄 몰랐죠. 그건 기본인 거고 한 20만 부 나가서 기부했죠. 네. 또 다른 거는 어땠어요? 뭐 사회적 관심에 이런 거 완전 바뀌었나요? 그 이후로? 그 뒤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제가 만들었죠. 네. 20년 넘게 썼으니까. 어떤 변화들을 만드셨어요? 아 이걸 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모든 학교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어요. 와... 그거 내가 떠들고 다녔어. 왜 갈 때마다 리프트 없어가지고 내가 20년을 강의해서 이게 뭐야 교육 현장에 리프트도 없이 장애인 애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막 교육청에 가서도 강의할 때 막 장학사랑 뭐 이게 뭡니까 강사를 장애인 불러다 놓고 경사로도 없이 말이야 막 들어올리거든. 내가 시체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먹히는 거죠. 모든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리프트 다 잘 설치해놨어. 가끔 웃기는 일이 어느 학교 강연 섭외가 와가지고 아 선생님 그 리프트 설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리프트 없는데요
웃으면서 선생님 리프트 없는 학교 어디 있어요? 행정실에 물어보세요. 그 예산이 내려가서 사놨을 거예요. 어디 처박아 놨는지 찾아보세요. 그 만약에 안 샀다면은 내가 고발할 겁니다. 네. 예산 유용으로 아니라 달러 딱 가보면 새 거. 한 번도 까보지도 않고 비닐도 안 뜯은 거 설치해놓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게 내가 나 같은 인간이 작품으로 쓰고 떠들고 장애인 이렇게 불편하다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게 변화를 유도한 거죠. 그리고 특수학급이 생겨서 아이들이 다 특수학급 애들과 비장애인 아이들이 섞여서 어려운 과목은 특수반에 가서 배우고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건 같이 하고 네. 학교마다 장애인 주차장 딱딱 마련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떠들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식 개선이 돼서 변화한 거죠. 요즘은 장애인들 지나간다고 막 구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옛날에 구경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막 따라와 애들이. 오, 신기한 사람 왔다고. 네.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야. 요즘은 아무도 안 따라와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갈 길 바빠. 그만큼 선진국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진짜 어떤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 엉클 톰 스케빈이라고 시토 부인이 쓴 미국의 흑인 톰 아저씨 오두마. 그거 한 권 때문에 남북전쟁 일어나가지고 흑인 노예 해방된 거 아니에요. 야.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시토 부인 만나더니 아, 이렇게 조그만 분이 역사를 바꾸셨군요. 그런 거예요. 문학의 힘이죠. 네. 저도 그런 문학 작품을 하나 내고 싶은데 아직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노력도 하셨고 많이 바꾸셨잖아요. 아직도 약간 이거 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조금 바뀌어야지. 뭐가 있을까? 가장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이런 거. 최근에 가장 문제.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시각장애인 어떻게 봐? 어떻게 봐요? 없어. 못 보죠. 못 보지. 네. 그런 거 아무도 안 해줘. 네. 시각장애인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지. 아 참. 우리 IT라고 좋아하지만 그 비장애인 위주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IT 강국은 아닌 거네요. 이게.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네. 가끔 내가 강연 가면 어디 저기 한평이니 네. 뭐 이런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내륙에 네. 기차도 안 가고 네. 고속도로로만 가요. 내가 거기서 이제 멀어서 어떻게 가죠? 그러면 선생님 터미널 가셔서 고속버스 타고 오세요. 선생님 내가 휠체어 장애인인 거 아세요? 휠체어 못 타나요? 선생님 고속버스 휠체어 타는 버스가 어디 있어요? 당황하는 거지. 참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장애인도 먹고 살 수 있게 취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산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 엄청 다니잖아요. 네, 네. 점심 때 쏟아져 나가다가 네. 밥 먹으러. 네.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면 그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휠체어 탔거나 목발 짚었거나 네. 장애인 몇 명 봐요 가산에서 거의 중에 한 명도 못 보죠. 네. 뭔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직업은 비장애인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뭐해서 먹고 사냐.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이라고 뭐 돈 좀 줘요. 굶어 네. 죽지 못하게 네. 않게. 그거 필요 없다 이거지. 아, 2,300만 원짜리 직장 주면 누가 그걸 신청해서 나라 돈을 먹어. 그쵸. 열심히 일해서 돈 받지. 네. 채용을 안 해주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월급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장 생활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직장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직장, 결혼,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가방 들어주는 아이 그 선정된 그 동화에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아, 다 읽어서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하면은 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진짜 실화예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목발 짚고 다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에게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 가방 들어주던 친구와 겪었던 이야기. 그 친구가 이제 딴 학년이 되니까 더 이상 네. 들어주지 않던 그 가슴에 상처 입었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동화로 써야 되겠다. 결심하고 마음속에 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장난치길래 얘들아 아빠가 옛날 얘기해주니까 빨리 침대에 가서 누워. 다 누웠어. 네. 아빠가 무슨 얘기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렸을 때 가방 들어주던 친구 얘기해줄게. 그러면 그 애들이 이야기할 때 난 녹음기를 갖다 놓고 네. 녹음기를 탁 누른 거죠. 오. 절절절절절절
그 어둠 속에서 가방 들어주던 아이의 이야기를 쫙 했는데 네. 그 이야기가 녹음 테이프에 담긴 거예요. 이야. 딱 끝난 다음에 애들 다 자고 있어. 그걸 비서에게 입력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만든 동화를 한 시간 만에 썼어. 와. 한 시간 만에 썼는데 내 대표작이 됐어. 이야. 인생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책이 최고의 대표작이 됐죠. 가방들. 그래서 요즘은 그 책이 하도 많이 팔리고 대표작이 되고 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된다. 무슨 제목으로 바꾸냐 그래서 돈가방 들어오시는 아이를 바꿔야 된다. 아, 좋은 제목 좋은데. 제목 좋죠. 네. 아까 얘기했던 아주 특별한 우리 형도 바꿔야 된다. 네. 뭘로 바꾸냐. 아주 돈 잘 버는 우리 형으로 바꿔야 된다. 아, 막 무서워. 빵빵 네. 터져요. 아, 그 351권이나 책을 썼었으면은 네. 이제 내가 어떤 걸 썼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예.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리스트 예. 보면서 매일 붙여나가는 예. 거죠.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어떤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애착이라는 게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른데 좀 안타까운 애착도 있고 네. 너무 자랑스러운 애착도 있을 수 있는데 애착은 사실은 모든 작품에 별로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잘 못 썼어. 잘 못 썼다는 것 다시 읽어보면 아, 또 고칠 부분이 또 보이고 아, 왜 이때는 지금 이런 지금 보이는 게 안 보였지 네. 아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야. 이런 식의 생각하니까 아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잘 안 들고 네. 아, 이 책들은 내가 발전해 나가는 그냥 과정에 디딤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딤돌이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엄청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네. 아니 뭐 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효자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든가 네. 그게 정말 잘 썼다 내가 봐도 잘 썼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든다.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인 대표작을 언젠가 하나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동화가 이제 소설과는 또 다른 장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면서 네. 다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뭐가 좀 염두에서 좀 다르게 쓰세요? 좀.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 소설은 정말 자유롭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뭘 출판해도 돼. 네. 근데 음란물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상한 책들. 네. 네. 근데 동화는 그렇게 안 돼요. 동화는 금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린이들이 읽기 때문에 글로 명시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불 그냥 그렇죠. 금기시 되는 거죠 그냥 동화 작가들 네. 사이에서 왜냐면 애들이 읽는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폭력, 차별, 편견 이런 내용이 담기면 안 돼. 예를 들면은 피부 색깔에 대한 네. 거, 종교, 뭐 불교는 나빠, 뭐 기독교는 네. 나빠, 이슬람은 나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장애인은 나빠, 뭐 아니면 어느 지역 뭐 지역이 지역 차 이런 어떤 그 어른들의 편견과 차별 내용은 담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화는 약간의 그 교육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교육적인 내용을 꼭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이야기를 쉽게 쓴 게 동화다 그거 아니에요. 동화만의 그 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교훈이 있어야 돼요. 소설은 교훈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읽고 그냥 재밌으면 네. 싸구려 소설도 읽고 웹소설 뭐 이런 네. 것들 뭐 다 물론 웹소설 교훈 있는 게 있을 수 네. 있죠. 하지만 주로 재미 위주잖아요. 웹소설이나 그쵸. 웹툰은. 네. 근데 동화는 재미 위주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재미와 함께 교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감동이 있어야죠.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때 애들 한번 울려주거나 네. 가슴 찡하게 해주면 얘네들이 그만큼 그 정서가 풍부해지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로 클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학교 강연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다니면서 고생한 이야기 이런 걸 막 제법 그럴듯하게 네. 막 얘기해요. 네. 1인극 하듯이 네. 목소리 바꿔가면서 네. 그러면 애들이 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러고 들어요. 그렇죠. 한두 명이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하하하하하 웃는 거야. 왜 웃냐? 얘는 네. 그 내용이 안 들어오고 내가 막 연기하는 것만 그 걔는 공감 능력이 이미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애가 웃으면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야. 그쵸, 당황하는 거야. 아, 얘가 왜 슬픈 대목에 저렇게 혼자 웃어가지고
우리 학교 망신을 시키나. 나는 안 이해하죠. 선생님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쟤는 솔직한 애입니다. 왜? 공감 능력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웃었을 뿐이에요. 공감 능력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 엄마 아빠가 생활하면서 불쌍한 사람 보면 아 불쌍하다 그러고서는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아니면 남의 집에 누구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면 가가지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누가 좋은 일 있다면 축하해주면서 같이 웃고 이런 걸 애들이 보면서 아 이런 일 있을 땐 웃는 거구나 네. 아 이런 일 있을 땐 슬픈 거구나 이걸 정상적으로 나는 알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돈 벌러 나가고 혼자 있고 아니면 게임이나 하고 네. 학원이나 가고 그러니까 공감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동화에서라도 감동적인 내용, 슬픈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아는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로 키우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미와 교훈과 감동을 꼭 동화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동화 배우는 저의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모든 동화 작품에는 교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훈과 저는 재미 위주의 책은 안 씁니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그 안에 조금의 감동, 애들이 배울 점들을 듣죠. 그게 이제 동화의 특성이에요. 네. 동화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동화 쉽게 알고 접근했다가 굉장히 그쵸. 혼나죠. 너무 어렵다. 작품 쓰는 게 이런 생각을 하죠. 질문이 되게 좋은데요?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날카로워요. 아,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시면서 이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셨잖아요. 지금 이제 이루신 업적들, 해내신 일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했죠. 보통 사람들 100명, 1000명이 못할 일도 다 하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 뭐 한 1.5명 정도 하지 않았을까? 아, 1000명도 360건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또 책은 많이 썼죠. 예,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장애에 대한 불편함들 개선시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들을 해온 작가님, 작가님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나 좀 생각해 드세요? 저는 저 자신을 칭찬 많이 해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 정우가 오늘도 파이팅. 네. 오늘도 달리자. 네. 잘했어. 가끔 내가 오늘같이 보람 있는 일 강연도 하고 네. 유튜브도 찍고 네. 가면 이 유튜브가 또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 보면서 그쵸? 고종욱 작가님이 이렇게 사는구나. 네. 나도 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왔잖아요. 뭐 네. 돈을 떠나서 네.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휠체어 딱 내려가면은 내가 스스로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어요. 정우가 잘했어. 오늘 화이팅. 잘했다. 이제 씻고 푹 자자. 아니면 씻고 좀 쉬었다가 뭐 또 밀린 원고 좀 쓰고 네. 저녁 때 또 영화 한 편 보고 네. 오늘 또 주말이다. 이러면서 네. 스스로를 즐겁게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 요즘 아무도 안 해줘. 맞아요. 우리 대표님 이따 끝나면 오늘 고종욱 작가님 만나서 잘했어. 네. 자기를 좀 쓰다듬어주고 아니 감동 받아가지고 뭐 자기도 좀 안아주고 네. 안아주고 나도 좀 열심히 좀 하자. 네. 더 유튜브 100만 명 가자. 네. 뭐 이렇게 좀 에너지를 받아야죠. 우리가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도 낫게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가야죠. 저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재밌다. 인생은 내일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마음. 가끔 학교에서 강연 오면 이상한 거 얘기해. 선생님 무슨 쪽으로 강연을 뭐 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다른 강사들은 하던 것만 하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 못해요. 나는 뭐 재밌는데요? 해볼까요? 뭐든지 난 재밌겠는데요? 뭐 해볼만 한데요?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제안이 왔을 때 안 해보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거 해보면서 내가 또 나의 태파를 나의 능력과 역량을 넓히는 거죠. 경험치를 더 많이 쌓고 항상 나를 격려해 주지 않으면 그런 거에 도전을 못해요. 네. 그럼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네. 책도 350권 쓰셨으면 네. 아까 말했듯이 350개의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당연하죠. 이렇게 또 유튜브 출연도 하시는 것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간단하죠. 네. 인생은 살만하다. 인생은 살만하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네.
너한테 없는 거 가지고 탓하지 마라. 있는 거 잘 갖고서 꽃을 피우면은 누구보다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를 봐라. 네. 내가 뭐가 부족하냐. 박사학위도 있지. 결혼도 했지. 애도 있지. 돈도 잘 벌지. 책도 제일 많이 썼지. 강의도 제일 많이 다니지. 돈도 잘 벌지. 네, 네. 딴 놈들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매일매일을 네. 즐겁게 살지. 네. 뭐가. 나는 근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멋지게 살 줄 아무도 몰랐다고. 그쵸.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 아유, 쟤는 어떡하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아이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런다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 어, 왜요? 사실 먹고 살려면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자기의 틀로 나를 보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뭐랬는데요, 심지어. 아유, 이제 도장 파는 기술 가르쳐. 도장은 앉아서 팔 수 있으니까. 먹고 산다 이거야. 도장 파는 기술 배웠으면 지금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 누가 요즘 도장을 써? 그쵸. 아, 미치겠어. 다 설명하는데. 도장 하는 김에 옆에 시계도 하나 배우래. 네. 누가 시계를 고쳐. 아무도 안 고치지. 쓰다 버려버리지. 그쵸. 네. 맞아요. 이런 세상이 몇십 년 만에 올 줄 할머니가 알겠냐고. 모르지.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난 싫더라고요. 나는 뭔가 좀 더 위대한 일, 뭔가 좀 더 멋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할머니는 나보고 도장 팔아보고. 도장이나 팔아보고. 심지어는 더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쟤는 그냥 한 20살 되면은 저기 산골에 있는 가난한 집 중학교 정도 나온 여자에 붙여가지고 애 낳고 살게 해. 아무도 시집 안 온다 이거지. 옛날 사고방식. 그 얘기도 얼마나 짜증이 났는데, 아이씨, 내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내가 멋진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왜 나를 갖다 그렇게 깔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건 오기를 주는 거야. 이건 뭐 우리 할머니의 그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니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나마 그것도 손자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쵸. 예. 그렇게 나를 계속 격려하고 나를 북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정우가 수고했다. 오늘 10점 만점에 15점. 막 이러면서 아무도 안 듣잖아.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내 혼자 그냥 노는 거야. 부정욱 오늘 10점 만점에 15점. 잘했어. 옆에서 누가 몰래 카메라 보면 좀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혼자서 떠들고 혼자 격려하고 혼자 박수 친다고. 하지만 뭐 어때요. 그러면서 나에게 용기를 내가 줘야지 누가 주겠어. 네. 아, 제가 뭐 짧게 인터뷰를 한 거지만 야, 그 작가님의 이 마인드와 정신이 정말 그렇죠. 너무 멋있다. 그럼요.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 확 느껴지네요. 이게. 아, 그럼요. 긍정. 근데 저번에 어디 미팅하러 총리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네. 총리실이 저 광화문에 있었어요. 네. 공무원 만나는데 네. 3시쯤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니까 그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는 또 안 하고 네. 나를 소개해 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니 비가 오는데 이거 고 작가님이 올 수 있겠어요? 네. 그 소개한 사람이 뭐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 사람 나 내 후배거든, 대학교. 네. 나도 너무 잘 알거든. 네. 아유, 고 선생님 그런 거 개의하는 분,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뭘 별걸 다 물어봐요. 네. 탐당을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유, 비 오는데 오셨네요? 내가 오히려. 아니, 비 온다고 뭐 지금 내가 차가 안 굴러갑니까? 비 온다고 뭐 지금 전쟁이 나서 뭐 지금 뭐 사람이 죽습니까? 네. 장애인이니까 비 올 때 못 오겠지. 이게 벌써 편견인 거예요. 가끔 어디 가면 내가 결혼했다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 사람 편견이 있구나. 그쵸. 장애인은 결혼 못한다라는. 애도 낳는데요? 애도 낳았어요? 애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세 명 낳았어요. 셋이요. 내가 속으로 막 웃으면서 에이. 아이고 저런 사람은 저는 하나도 못 낳는데 이런. 아이고 네. 선생님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제 꿈나눔 재단이라는 곳에서 홍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 네,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그게 이제 네. 그 장애인이나 해외에 있는 가난한 나라 애들 도와주는 그런 재단의 홍보이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요즘 꿈나눔 재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꿈나눔 재단뿐만 아니라 네. 여러 재단들 좀 도와주시고요. 네. 특히 꿈나눔 재단은 그 네팔에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런 네. 그 못 사는 나라에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지금 짓고 있어서 그 학교에 기술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먹고 살 수 있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냥 먹을 거 당장 주는 게 그쵸, 아니라 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홍보이사로서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나눔재단 검색하셔서 네. 한번 좀 좋은 일 하는가 살펴보시고 네. 또 후원도 뭐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달에 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니까 그쵸. 그게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또 교육받아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고 남에게 나눔을 실천하는지를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효우신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뭘 더 얼마나 대단하실지 기대가 돼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추락하는 곳은 날개가 없다는 것처럼 네. 바닥에 추락하면 끝인 것 같죠. 지하실로 또 떨어져. 그런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 구름 위에 올라가면 다 올라간 것 같죠.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어. 우주가 있고. 네. 저는 지금 꿈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500권 내는 거. 지금 350권 네. 있으니까 1년에 한 10권 정도씩은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만 더 쓰면 500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책을 내는 건데 이것도 몇십 개국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벌써. 마지막 세 번째 꿈이 엄청난 거죠. 노벨 네. 문학상을 받는다.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노벨 문학상이 작품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에게 주고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그 작가가 네. 그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나. 네. 장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건 미국이나 그쪽에 스웨덴 심사위원들이 봐도 그렇죠.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20년 내로 받지 않을까. 네. 이런 긍정적인.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지. 네. 아니면 말고. 수상하시고 꼭 다시 한번. 같이 갑시다. 그리고 들고 와서 촬영해. 생중계. 실시간 생중계. 네. 알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생각만 네. 해도. 네. 가야 재밌어. 상상하는 순간 재밌는 거지. 네. 아, 진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작가님께서 살아오신 삶에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가고 다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제가 그 유튜브 있고요. 고정욱 TV라고 뭐 구독자는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유튜브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랑 뭐 밑에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네.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책에도 항상 보면 이렇게 까칠한 재석이 이렇게 보시면 날개에 제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저에게 제자로 들어와서 글을 배우고 싶다. 네. 아니면 뭐 강연을 요청하고 싶다. 네. 아, 작가님 드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임원회의, 임원 강의, 오늘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아니면 뭐 제 책을 읽고 뭐 감동받았다면 이메일로 뭐 저희 격려 메시지 주셔도 되고. 네. 제가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SNS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네. 그 요즘 결혼들 안 한다고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네. 그 정말 짜증나요. 네. 장애인인 나도 결혼했어. 결혼하려면요 네. 집, 월급, 재산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네. 들이대를 나와. 들이대세요. 네.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들이대. 네. 들이대서 저지르다 보면 또 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밀어줘요. 아니 뭐 들이대지도 않고서는 부모님한테 아유 부모가 뭐 도와줄거나 밀어줄래도 장가 가야 밀어주지. 네. 애를 낳아야 도와주지. 뭐 애도 안 낳고 장가도 안 가는데 부모였어도 뭘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들이대고 수습은 나중에. 네. 인생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절 보세요. 어디 계획대로 됐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네. 여러분도 즐거운 삶 용기 내서 하시기 바라고요. 까칠한 재석이처럼 계속 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룰루의 생각나라 여행처럼 네.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댓글 중에 나중에 대표님 네. 좋은 거 감동적인 댓글 있으면 오늘 내가 네. 여러분에게 이 선물 네.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사인까지 해서 네. 지금 이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을 아주 감동적으로 써주시면 그거 보고 제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책 좀 보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편료는 네. 발송비는 부담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방 들어준 아이의 저자 고정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